주시기 부탁드리고, 또이 여신묘에서는 이게 그 여신상 외에도 이게 동물과 관련된 소조상들이 발견된다고 하던데요. 거기서 특히 뭐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역시 곰 아닙니까? 곰. 그이곰 조수상과 관련돼서는 한국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중국학계에서도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? 그뭐 거기에서 이제 곰 말에 턱뼈도 나오고 또 곰발 호조상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학위에 나오는 유흥 씨와 그 중국학계에서 유흥 씨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그 문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. 뭐 그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유흥 씨라고 그래가지고 곰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. 그 93년도인지 94년도인지 그 제가 거기 저 견학을 갔는데요. 견학을 갔는데 거기가 그 동네가 그 호텔이 없어요. 그 당시만 해도 외국인이 묵을 수 있는 호텔에 외국인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이 없는데 저를 그 데리고 왔던 교수님이 그 발굴 현장 책임자랑 얘기가 좀잘 돼가지고. 그 발굴장에서 잤어요. 발굴장에서 잤는데,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공부한다는 학생이 왔다고 그러니까, 그 발굴 책임자가 거기 있는 유물들을 이제, 그 발굴된 유물들을 이제 저한테 보여줬는데, 그래서 곰발이라고 하고, 곰 아래 턱뼈,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이거 보여주면서 그러길래, 가만히 그걸 보고 있다가, 야, 여신상. 곰 턱뼈, 곰 발바닥. 이거 한국에 알려지면 난리 나네. 난리 나. 이거 단군신화 거고 단군 고조선 건국기 이게 다 이게 맞네. 그래서 그때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찍어놓고 이거를 한국 학계에 알려면은 아니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난리 날것 같아서 사실 오랫동안 그거를 제가 안 알리고 있었어요. 안 알리고 있었던 거는 뭐 이게 조금 우리가 학자들이 전문 연구자들이 냉정해 있고 공부 연구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알려져야 되는 그런 그 내용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안 알려졌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홍산 문화가 중국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그 기록 그 문헌 기록의 근거가 바로 그 삼마천 사학에 나오는 유흥 씨 관련 기록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학계에서도 그거 가지고 충분히 주장을 하는 거고. 한국은 한국대로 또 고조선 건국기를 보면은 또 비슷한 내용 들어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 우리 한국 문화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다.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. 되는 건데, 거기에서 하나 우리가 좀더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, 우아량 유적지에서는 고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짐승 관련 유물들이 나왔어요. 그래서 같이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. 같이. 그래서 하나의 유일체계로 볼게 아니라 그새 토템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곤충 토템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각 이렇게 어우러져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.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이거죠.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중국학계의 그 단선적인 주장도 우리의 어떤 단선 주장도 조금 더 문제점이 이제 있을 수 있고 그걸 보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지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연구가 안 되고 그것이 연구가 안 되고 보완적인 복합적인 연구가 안 되고 하나만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뭐랄까요 그것도 누군가 옆에서 다른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옆구리가 퍽 찔리는 그런 연구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 홍산문화 이해라는 책에서, 홍산문화 이해라는 책에서 제가 그더 식견이 모자라서 그더저 집중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정령, 토템 있죠. 애니미즘과 토템이 같이 연구가 돼야 되는 것이 홍산문화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. 그래서 앞으로 그 홍산문화 이해 그 증보판이 나오게 되면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를 이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 교수님은 이제 사실 우리 학계도 간간이 이제 볼수 있는 곰 토템을 갖고 연구하는 것, 어떤 분은 또 이제 새 토템을 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는 것,
이것보다는 이제 종합적으로 고찰을 해야 된다. 그렇죠, 그렇죠. 숲을 봐야 된다. 이제 나무 하나를 갖고 이제 평가하기보다는 아예 그거 상당히 그 좋은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그런 연구가 빨리 조금 진행이 돼서 홍삼 문화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은 좋겠습니다. 예, 그래서 홍삼 문화 연구라는 게 우리 이제 그 전공 이름이 융합 고고학, 그 융합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고고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발굴하고 유물을 그 분류하고는 그런 그 기초적인 단계를 지나면은 해석학이거든요. 해석학이기 때문에 고고학자가 그 당시 사회를 모든 걸 해석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인류학자가 들어오고 정치학자가 들어오고 기후학자가 들어오고 모든 분야에 학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시대를 갖다 입체화를 시켜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는 그 학문의 그 사회의 그 고대사의 입체화, 이게 융합고고학의 어떤 그 추구하는 방향인데, 그래서 저는 그 홍삼문화뿐만 아니라 고대 문화를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각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서 그 유물을 갖다 꺼내놓고, 유적을 꺼내놓고, 그걸 갖다가, 야, 이건 이렇게 볼 수 있다, 이건 저렇게 볼 수 있다, 이래가지고 입체화를 시켜보자는 거죠. 그 입체화를 시켜보면 어떻게 돼요? 홍삼문화가 막연하게 와닿는 게 아니라 입체화가 돼서 우리의 머릿속, 가슴속에 딱 와닿는 거예요. 이렇게 가시적으로 그 보일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홍삼문화의 참 그 면모를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아, 융합고고학이라는 말도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 저희들이 해석을 좀 들었는데요. 저도 이제 융합고고학이라 융합이 왜 그쪽에 들어갔을까 했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. 실질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하나의 그 새로운 그 관점으로 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기존의 어떤 역사학적 시각, 인류학적 시각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제 이게 전부 다 뭉뚱그려 가지고 어차피 이게 분화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? 요즘에 모든 게 이제 융복합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관점이 교수님의 어떤 그 새로운 관점 네,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봅니다. 되겠죠. 예, 예 그래서 예, 예. 그 전에 이제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 그 인류학이 발달된 나라들 보면은 굉장히 그 시대를 예. 그 고대 사회라든지 선사 시대 뭐 여러 사회를 갖다가 입체화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. 예. 노력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각 다양한 그 분야에서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죠.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따지고 보면은, 나눠보면은, 별이 별 분야를 다 나눌 수가 있잖아요. 뭐 물리학적으로 나눌 수 있고, 뭐, 의학적으로 나눌 수 있고, 등등 다 나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고대 사회도 똑같은 거거든요. 고대 사회도 똑같은데, 그걸 갖다가 발굴부터 시작, 유물 분류부터 그 어떤 사회를 해석하는 고고학자 한 사람이 한다?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, 이거는.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, 각 사회를 갖다 사회학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인류학자들이 다 들어와서 그걸 갖다가 자기 분야에서 다 한 번씩 세워보는 거죠. 그 연구를 하다 보면 그게 하나 이렇게 딱 붙여보면은 입체화가 되는 거고, 그 입체화 시키는 것이 이제 그 사료가 되는 거고, 그것이 역사 연구의 어떤 그 하는 큰 자료가 돼서 그렇게 연구를 앞으로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아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. 이제 어떤 뭐 기자가 교수님에 대해서 인디아나 존스, 한국의 인디아나 존스라고 이제 그 별칭을 그 붙였더라고요. 예.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고학을 하면서도 뭔가 이제 전부 다 뭉뚱그려가지고 하는 종합적으로 이제 보는. 근데 그 한국의 인디아나 존스는 마음에 드십니까? 아니 뭐 그냥 뭐 그 과분호죠. 과분호인데 제가 이제 답사를 다닐 때, 어떤 답사단의 그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전혀 다른 분야의 그 전공자를 한 분을 모시고 갑니다.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자를 간다든지 경제학자를 간다든지 경제학자가 이제 간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설명을 그 유물을 보여주면은 자기 분야에다 다 해석을 해요. 자기 분야에 대해 해석을 해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렇다 뭐 이 얘기를 다 하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를 해석하고 그 사회에 어떤 입체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. 그
좀 이제서 아마 그 기자도 예.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저랑 같이 답사 다니던 그 분이 뭐 붙인 이름 같은데 앞으로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또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.